이게 확실히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와 정말 보드 사는 거구만. 그게 몸에 배. 보드 사는 되는 거야 이게. 아 Aussies. Your face. 자 일단 이름부터 받을게요. 네 우리 승민 씨 혹시 저쪽 이름은? Hello, my name is 승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필릭스입니다. 창남을 맡은 What's your name? 방찬이고 방크리스퍼 찬이고요. 방크리스퍼. 네. 둘 사이 네 어디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까? 방금요. 방금이요? 네 이렇게 모아서 방금 네 문제가 됐어요. 아 이게 문제가 되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나가시면 돼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섹시오! 자, 승민이랑 필릭스는 둘만의 그런 커넥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하, 일단 쑥쑥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은 무조건 둘이 같이 있어. 일단 둘 다 한식 되게 좋아하잖아. 아, 맞아. 아, 그렇죠. 릭스가 다양한 음식을 다 먹는데, 제가 사실 한식을 자주 먹으니까, 챙겨주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한식을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 맨날 먹고 닭튀김 이런 것만 먹고 다니니까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좀 든든한 거 먹이고 싶을 때 항상 불러요.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을 때도 있어. 밥 먹어야겠다 하고 전화를 하면 안 받아. 근데 이제 제가 식당에서 메뉴를 딱 시키고 한 숟갈 뜨는데 이제 전화가 와요. 타이밍이 안 맞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아, 네. 근데 하지만 릭스한테 새로운 음식을 많이 먹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약간 뿌듯합니다. 그때 우리 그 식당에 갔을 때부터 뭔가 한식에 좀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 그냥 부대찌개랑 그냥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근데 너가 계란찜이랑 그런 팁? 그런 막 꿀팁을 알려주더라고. 자, 한번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필릭스는 멤버들 그리고 특히나 승민이한테 그런 되게 특별한 이벤트 그런 거 막 되게 스페셜한 거 되게 많은데 아 저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정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저는 진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나 궁금하다. 이건 좀 궁금하다. 형은 딱 봤을 때 그냥 친한 뭐라 그러지? 브라더? 그 친형, 친형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멤버들이 대화를 많이 못할 때도 있고 내 입장에선 그냥 너무 아쉬웠고 연습생 그때 지나가 버린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 그치, 너무 아쉬웠고. 그치. 근데 나는 그때 연습생 때는 형이랑 많이 그치?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를 이해해 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그때 이미 친한 사이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을 주게 해줘. 그냥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팀이니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서 주는 게 더 훨씬 더 좋지. 내가 일단 이엔이를 뭐 사고 싶은 걸 들었어. 약간 얘가 원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나 요새 레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레고 박스 사고 몇 개 사고 기억나네. 그 다음에 현진이 생일 선물 그냥 향수 쟤 받은 적 없다고 해서 딱 좋은 기회다. 그래서 향수도 사준 거. 그래서 너한테 그 어떻게 줘야 될지 그것도 그 방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했지. 리누 형, 하니 아직도 뭘 좋아하는지 그거 아직도 보여. 근데 나는 없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찬이 형 얘기하고 있었잖아 지금. 네. 오케이. 오케이! 나는 없다! 그래서 every time I ask you 항상 물어볼 때 Nothing!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Nothing! You're like I don't want anything. I don't have a birthday! I don't have a birthday!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은 막 그런 그런 거 안 좋아하기도 해. 형을 봤을 때 내가 선물을 준다나? 형은 그러면 나도 뭐 사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 맞아. 그래서 약간 he likes to be fair. 그냥 뭐라 하지?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밥 그런 거 괜찮아요 형? 제가 낼게요. 그래서 내가 내. 그 다음에 형이 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해. 우리 이렇게 정해져 있어. 또 그 정확히 기억나. 편의점. 편의점 가면은 제가 살게요. 그 다음에 카드를 계속 뺏겨. 둘만의 그런 게 있나 보네. It's more of a 이파이 last time. 앞에. 그런 느낌. 우리 항상 그런 게 더 감동을 받아. I've told you this last time, but like you like Lucas, you like my little brother. I see. Yeah, it's just like. Yeah. You know how you buy me presents? Yeah, yeah. Like birthday presents. Yeah.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 want to pay the most throughout dinners. Is that why?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s okay. That's... 이거 때문에 내가 뭐 알아서 맞춰야겠다 그런 너무 깊게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I want to do something for him because I haven't been able to do something really big for him. So it's just that logic. 올해 10월 3일에 뭘 해줄지 몰라. 10월 3일 아닌데?
쇼로이. 내 듣기로는 승민이 뭐냐 너의 영어 선생님이 네. 플릭스라고. 아 저요? 아니 요새 수업을 받으면 그 받은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걸로 얘한테 얘기를 해요. 아, 네. 아 그래서 일본어로도 네. 네, 일본어로도 하고 거구나. 영어로도. 너희 형한테 진지하게 영어를 쓴 적이 없어. 아, 맞아. 맨날 Hey, you, your face, you pig. 확실히 느껴지는 건 호주 둘이 있어가지고 네. 영어 발음이 호주식으로 가더라. 나도 가끔씩 깜짝 놀라. 너가 원래 약간 그 미국 발음인가? 맞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아. 확실히 그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 진짜. 그냥 계속 듣잖아. 그러면 그게 몸에 배.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잠깐만. 그 뭐야? Face.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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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가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적응. 아, 그래. 적응, 적응이다. 적응을 하는 것 같아, 확실히. 네, 멋있는 게 너가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호주 발음이잖아. 근데 너가 그렇게 바로 익히는 게 너무 멋있어. 아아 바로 익혀. 아, 신기하다고? 아, 신기해. 형도 멋있긴 해. 근데 와, 너 호주 사람 되구만. 호주 사람 되는 거야 이제. 아, 진짜. 실이 그거는 있는 거 같아. 나라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야 되나? 문화, 문화기도 하지. 그게 컬처가 다르잖아요. 응, 그치, 그치. 더군다나 이제 거의 데뷔 준비 중인 그 연습생들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뭐가 많겠어 일들이. 혹시 근데 금방 네 방법을 맞아? 찾은 것 같아? 예맨. 맞아. 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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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나 연습생 때 엄청 많이 그냥 눈치 많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싫었어. 그냥 아 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너무 공감된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새로운 뭐라지 인생 살아야겠다.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마음을 들어가야겠다. 자기 필릭스는 항상 그 되게 스케일 좀 큰 단어들을 쓰는 거지.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Use very big words. 아 너무 깊게 표현을 해. 맞아 맞아. 아니 좋은 거야. It's a good thing.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너무 노멀하지 않았고 이제 알아들어 이제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지. 근데 너의 의도를 이제 많이 넣었다는 거야. 맞아, 되게 좋은 거야. 나만 해도 돼서. 연습생 때 스트레스 생각하면 나는 저기서 혼나고 여기서 혼나고 여기서 혼나고 너도 나랑 같은 상황이었을 때 넌 거기서 한국말도 안 됐을 텐데 얼마나 그 답답했겠냐. 난 이해도 하고 입장은 얘기를 했었지만 너는 그때 막 그게 안 됐었잖아 잘. 그렇게 막 진짜 혼나고 여기저기서 치이고 해도 그래도 그 막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필스는 너무나 나한테는 너무나 친동생이라고. 승민 같은 경우는 형한테는 청담 고도생이잖아. 청담 고도생. 와. 안 믿겨. 아니 진짜로. 와. 옛날에 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둘이서 한번 고등학교 가고 싶긴 했어. 저희 학교 이제 이사 가서. 이사 갔어? 이사 가서 곧 그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가야 되는데. 형 교복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옷장에 있어요? 옷장에 있어. 그럼 나중에 그거 입고. 나 안 맞아. 어깨 여기까지 올라와. 셀카라도 찍어서 올라갈까 했는데. 괜찮은데? 콜. 그래서 너가 항상 영어로 아, you pig.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갑자기? 갑자기 공격? 제가 혼자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 맛있다 싶은 게 데려가서. 배고프네. 저희 다 같이 갔어요? 네. 넷플릭스 사시면 돼요. 네, 알았어요.